아빠 잘 좀 키워줘봐.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. 그러게요. 그래서 결론은 아, 육아를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추천 또는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는지 좀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의견? 그러니까 육아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육아는 네.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네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네, 왜냐하면 네. 이게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남편을 안 좋게 이제 헤어진 후배가 있는데 네. 그 후배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저한테 오빠 자꾸 남편이 나 설거지 하는데 뒤에 와갖고 뭐 도와줄 거 없어 막 이래. 너무 짜증나.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왜?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설거지 하면 알아서 청소기를 돌리던 밥상을 치우던 하면 되지 왜 도와달라고 그래.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. 아 도와준다 의미 자체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. 저도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. 왜냐면 총각이었거든요 그때는.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설거지하면 제가 가끔 가서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순간 섭섭섭섭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뭐 하면 뭐 상의라도 닦든가 옆에 가서 애들이랑 놀든가 이렇게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살림과 육아는 사실은 다 같이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같이 하는 가족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육아를 추천하냐가 아니고 육아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네. 그러니까 육아 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놓고 보면 육아 휴직은 사실은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육아 휴직 기간에는 육아직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 육아직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사실은 퇴사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추천한다고 함부로 얘기는 못했어요. 나는 크게 도움이 됐지만 추천한다는 얘기를 못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기간 동안 얻은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는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? 라는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은 회사 뭐 3명, 4명 이런 회사는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인원수가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한 달이나 뭐 한 두 달 정도 병가도 낼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진짜 어떤 회사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. 저 육아직 할게요. 그러면 얼마나? 한 달 정도요. 그러면 병가라고 얘기하라고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라도 아예 가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그 동문서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질문 드렸는데 잘 대답을 동문서답 아니죠 그러면? 아니죠. 맞나요? 잘했지 뭐. 네, 잘해주셨고 네. 실은 왜 제가 그렇게 육아휴직을 추천합니까? 라고 했던 질문 자체도 저도 그 육아라는 게 한 명이 한다는 그 고정관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,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아빠 잘 좀 키워줘봐 책 읽어보시고요.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김진성 작가님 인터뷰 나눴고요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작가님. 네, 감사합니다.